봅시다. 나란 차로 하나만 믿고 같이 살라고 똑같이 찾는 사람.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는 품바입니다. 목 한번 뛰고 갑시다. 자, 가자. 박수! 하나만 더 갈게. 보지 않네 무심한 우리 어렸니 오늘 밤 어렸는데 고백할래요 어렸님은 작사랑했다고 어련님 오시는 날 어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자리 경례 어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팀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오늘 식구가 하나 들어가지고 갑작스레 식구가 나서 우리 청이 귀여운 청이가 오늘부터 저희 다른 데로 와서 같이
네, 여러분께 웃음을 주고 해생살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입사 우리 챙이품 박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디 갔냐? 화장 고치러 갔냐? 이놈은 지지배 가거냐? 뜯어 고치러 갔나 보네. 어쨌든 간에 인연이 있을 것이 못 있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남없이 제 한탄강 하늘들을 쳐주시고 비둘기랑 북부를 찾으신 대한민국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이렇게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불초소생이 죽을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도 죽을 수 있는지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저 올라문 안에도 무더운 일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시고 하시는 사업 운수 대통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웃음꽃만 활짝활짝 빛이 나고 미천년이 진심으로 부처님 전으로 하나님 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강세 할렐루야 보살 박수 한번 집어넣어 줄까. 3 가자 이제 살짝 한 개 치우다
박수가 좀에 졌다. 다시 한번 자리. 인사를 잘해야 돼. 자고로 저를 잘해. 자리요. 경례.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서 속방 잘 만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에 치즈고 볶고 삶고 먹고 치즈고 볶고 삶고 치즈고 볶고 삶고 먹고 치즈고 볶고 삶고 잘쳐 먹고 잘리고 잘살고만. 아 이제는 전생에 제가 많아 천국을 떠들면서 어떤 분은 그러며 괄세들 하지 마시오. 시방부터 있느니 잘한다고 할 때 죽음을 썩을려면 손모가지에 기념하고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시방부터 1년이 제대로 한번 해볼 텐게 잘하면 잘한다고 죽음을 썩을려면 저도 아니 밥만 차박지 말고 이런 걸 보드로 줬어요. 애새끼 버릇되게 주지 마시오. 한 장 더 없는가? 그래요. 한 장 더 없어? 그래요. 내가 어디 걸 써? 썩을 놈은 저도 안에 끼지 말고 한 소문을 질러주면 인연이 겁나게 좋을 것인데 다시 한번 자리여 경례. 진짜가 그러지. 어쩌든 간에 불청 선생 오늘 반갑습니다. 사실은 갈 때 주말마다 손님이 떨어지네. 이제 벌써 오픈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예, 한탄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손님이 떨어지네. 또 내일은 미어 터집니다. 일요일날 더 많아.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청이를 보신 우리 또 팬들이 많이 왔네. 청이 모시러 온 팬 손 들어봐. 씨발 다 가, 니들. 다 가. 나 보러 온 사람 손 들어. 아유. 나부터 물어볼 걸 그랬다. 그러면 내가 덜 쪽팔렸을 건데. 그치? 아따, 우리 청이 찾아온 팬들 하나같이 전부 얼굴 다 썩어버렸네. 어째 그랬을까? 너만 빼놓고, 너만 빼놓고, 너만 빼놓고, 가장 추접은 것들을 줘놓고 뺏어간 것들. 아이고. 나 이쁘지 않니? 와, 저 주려고요? 고맙습니다. 예, 주지 마. 버릇 나빠지니까. 버릇 나빠지니까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노래 한 곡 딱 올리고 나서 여러분께 인사드려 울긋불긋 박다재 신명나게 올리고 나서 창부도 한번 치고 가장 여러분들 좋아했던 내가 국악옷을 입었으니까 창부타랑을 제가 틀어놓고 정식으로 북을 여섯 개를 칩니다. 북북을 친 박수 한번 주세요. 육북을 멋있게 한번 치고 거기서 잘려면 내가 이따 구슬해.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복을 주고 내가 치면 전부 다 가 노트북 온 사람은 당첨되시라고 내가 이따 작두를 타. 씨발 안 믿네. 왜 안 믿는데? 봐봐 작두 타. 천지신명님 좀 빌어있고 옥황상제님 저글로 빛나시다. 이따 하자 이따 해.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이따 해. 분위기에서 오늘 오신 분들 복 많이 받으면서 울고는 박달씨 한곡 올리면서 갑니다. 차리 개운 박수 너 박수 이제 한다 이제 시작할게.
갔어. 터터리 먹을 갔어. 어디쯤에 달아지는 좋아 죽겄죠? 네. 재밌어 죽겄지? 네. 너희들은 좋은데 나는 쪽팔려 죽겄다. 날씨도 덥고 여기 관광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날씨는 밤에만 제대로 공연하니까 올해는 희한하게 제가 여기를 계약을 맺어서 6월 말까지 얘기를 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 공연을 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밤에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6시면 끝나. 너무너무 좋아. 박수 한번 주세요. 뭐요? 아 얘는 또 뭐요? 어쩌자고 내가 니한테 꼭 받아 쓰겄냐 이거를. 나 욕 한마디 해도 죽었어. 내가 대한민국 공연대한테 존많은 새끼한테 돈 받아보기는 처음 일이오. 박수 한번 쳐주죠. 내가 진짜 세상에 눈집 새끼요 시빌 새끼요. 아, 그 얼굴에 더 애를 낳구만.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 자, 그래서 제가 창구 한번 치고, 창구 한번 치면서 정식 노래하고 땡이고 약속대로 여러분들 진짜 품바라보려면 한 매치 품바 각설이를 봐야 돼.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거는 사람도 모아놓고 딱 모아놓고 동시에 저는 다시 치마를 입어. 다시 본연의 모습 가서 진짜 치고 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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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품바가 들어간다. 청년의 왔던 각석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하하 품바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오고 턴치가지 아닌가. 높은 데 가면 밭이 되고 낮은 데 가면 논이 된다. 딱 해서 군마탈 한 번 부탁드릴게. 박수 한번 주시오. 아, 나 힘들어. 야 겁나 힘들어. 장군 좀 갖고 와봐. 장군은 멋지게 치고 장군은 못 쳐. 장군은 못 치는데 내가 노래는 좀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태진아 송대가 보다 나서 이 정도면 그게 안 보여. 송대가 보다 나서 내가 딱 나훈하고 모대본 가수 있다면 나훈하고 이미자만 못해 보여. 근데 이미자는 징그럽게 보여. 입이 톡 지나갖고 나같이 이쁘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얼마나 이쁘요. 먹고 싶지? 바로 얘기해. 먹고 싶지? 갖고 싶지? 누가 의했냐? 입을 쫙 찢어볼란게. 누가 의했어? 박근혜.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래 부르면서 창 한번 딱 이거 노래 끝나가 동시에 앵콜이 나오면은 내가 진짜 창부터 왜 그러냐? 떨리고 지랄했어. 딱 나오면은 제가 바로 제가 창부터 모시겠습니다. 자리 저기 좋다.
좋아해. 좋아. 아유, 괜찮았어요? 내가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나왔네. 다 죽은 죽는 시간에 내가 아침 오전에 일찍 해야 되는데 오늘 청이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폐인 관리 때문에 먼저 시켰어. 그나 조폐인 진행자 더운 시간에 나와갖고 그대 앵콜 한번 해보시오. 앵콜 약속 들어. 말이 필요 없어. 세팅해. 어? 두 개씩 갖고 와. 진짜입니다. 내가 쓰러져도 이거 할게. 박수 한번 쳐. 이거 사실은 지금 나대로 못하거든. 안주도 되는데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안주는 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 원짜리들 어떡해요. 아무 괜찮습니다. 아유. 나도 우리 팬들이 많이 올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노래 두 곡 하면 쉬라고 그래. 씨발 우리 팬들 오늘 저 관광 가버려서 제주도 가. 죽겠어 지금. 혼나니까. 에이. 좋았어. 자, 부결식 써놓고. 제가 창부터 하려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서. 자, 노래 한번 가자. 막갈로 위해서 제가 창가. 우리 박우철의 노래. 요즘에 가요 베스트 차트 2위 곡이요. 박우철의 연모입니다. 박우철의 연모. 그 다음에 1위 곡이 뭔지 아신 분? 차트 1위 곡. 지금 가요 베스트 차트 1위 곡은 연모 다음에 나오는 노래. 아까 불렀죠. 남자는 말합니다. 그게 여성들의 차트 1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서 자 연못 노래 한번 띄우면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차리 경
우리 피던 아니라 할지도 이 지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처음엔 이곳 맘대로 이곳 내 마음 무릎고 치마 당신 떠나서는 나도 나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좋다 이리 오세요 멀리 가그러지 마고 이리 와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 만나 약속이란 안돼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 아니라 해도 이 시와 가는 길을 마칠 수 있나 전엔 이곳 맘대로 이곳 내 마음 물어보지마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을 내리네 이제 저는 보고 싶어도 많이 못 봅니다 왜냐고 물어봐요 내년 내년 딱 2년 하면 은퇴합니다 나 진짜 은퇴해요 은퇴해서 뭐 하냐 물어봐요 원래 직업이 저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딱 하면은 제가 밤에만 하는 직업을 가져요 새벽 2시부터 모텔에서 손님 받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내가 나 그렇게 살라고라요 괜찮아가지 몸에 이 정도면 잘 팔리겠어 마누라 잘 팔리겠어 알았어. 지금 대답하신 분은 뒤에서 접수하세요. 오늘 밤에 다섯 명 손님 받겠습니다. 네, 대답하신 분만이 다섯 명 손님 받고 제가 시작할게요. 아, 내가 이거를 해라고 지금 갖다 놨는데 이 뜨거운 날씨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어디 가서 공연해도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가장 불안한 게 심장이 벌렁벌렁 한 사람 누구 때문에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저것들 언제 도깨부지 몰라요 나는 저것들 도깨부면 나 저때부러 솔직히 말하게 하나 물어볼게 뒤에 지금 계신 분들 내가 아무도 저는 판매를 안 합니다 각설이 품바들 보면은 노래 두 곡 오고 판매하고 뭐 네 곡 타는데 저희 타는 날은요 한 시간 이상 공연을 보여드리고 허담한테 엿을 하나 팝니다 뭐를 팔아도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지금 내가 딱 계산하니까 나는 계산상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오늘 좀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야, 조금 땡길게 얼마나 내가 착한 년이요 하여튼 말을 헌 년들은 착한 년이야 말하고 파는 년들 그래서 내가 한마디밖에 아까 엿을 팔았지만 아까 엿 쌓으시면 손들어 봐요 거짓말 거 거짓말 그거 버리세요 중국산입니다 그거 진짜요 이거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전년들이요 중국산 갖다 팔아요 저는 그거 안 팝니다 지금 제가 잘라놓고 따끈따끈한 거 저게 바로 국내산 아침에 바로 도착했어요 버리세요 배탈 납니다 먹지 말라니까 가시는 거 처먹고 자빠졌네 저거 먹지 마라 먹어먹게요 그래서 더도 말고 아까 판매랑은요 저희 단원단은요 뭐가 좋냐면요 자기가 판매한 돈은 자기가 먹습니다 다른 단어하고 틀려요 내가 이거 돈 나온 거 내가 다 먹어 제대로 안 남아 뭔 말이야 청이 막 주지 말고 나도 골고루 나도 좀 줘봐 나도 우리 팬들 오면 청이 많이 주라 그럴게 오늘은 안 왔거든
씨발 대답을 안 하네. 아, 좀 하고 그래. 대답이 뭐 맞아요. 내가 본 돈 내가 먹어야 된 게 오늘 좀 주고 그래. 알았지? 나도 좀 줘. 그 만 원짜리 줘. 청인 5만 원짜리 주고. 그 될 수 있는 대로 내일 또 오실 분들은 농임에 들려서 오늘 오실 때 딱 10만 원 찾았지. 내일은 내 것까지 찾아오세요. 20만 원. 네, 농협에 찾아오시고. 요또 판매하는 것도 다 세놨어요. 개수대로 내가 먹습니다. 아니요, 농담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보시는 쟤는 아무것도 안 팔잖아요. 쟤한테 20%를 개인적으로 떼줘야 돼요. 그러면 천연이 제일 돈 제일 많이 벌어, 그럼. 조금씩. 제일 많이 벌어. 그래서 내가 배당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다 엿 한 번만 팔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엿 하나만. 나다 나왔으니까. 단장이라고 나와가지고 노래 메꾸 하고 공연만 싹 보여주고 아무것도 못 팔고 들어가 봐요. 내 얼굴이 안 쓰잖아. 아까 먹은 녀석 내려놓고 그도 내가 이 끌어가는 단장이랍시고 하나 팔아주면 안 될까? 그래 안 그래요? 참 청이 알만하다. 어찌 팬들은 천번씩 초상집에서 온다는 것 같아요. 박수도 칠지 모르고 대답도 안 하고 어쩌고 한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예먹는 시간. 자 전부 다 하나씩 받아. 두 개 5천 원 하나 살짝 가자. 헉. 저 오빠 가면 안 돼. 여단아 팔아주고 가. 가장 도둑놈이 따로 없어. 공짜나 구경하고 아무것도 여따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도둑놈이요. 아시죠? 남의 물품만 훔쳐 도둑만. 헉. 싹. 안 먹어도 괜찮아. 하나씩 팔아줘. 그래서 내가 요거 얼른 한번 쳐불고 내가 청이 불러줄게. 한번 더 불 누가 되냐? 괜찮아 이로.
이리 와. 참, 너 훌, 나중에 커서 나같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원래, 그래, 세상에. 야, 혹시 이거 색깔 하나 바뀐 거 아니냐? 갖고긴 갖고 왔는데, 색깔 한 개가 좀 이상다, 야. 어? 천만 원이네, 그래. 네가 줬을 때는 천만 원이다. 네가 줬을 때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언니가 훌륭한 사람 되거라. 알았지? 제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대충 보여드릴게요. 우리 청이가 오늘 왔으니까 청이 팬들 여러분한테 청이가 인사를 더 드리는 게 나아서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이라도 그제? 그리고 저는 내일 청이를 빼불고 혼자 다 할게. 딱 빼불고 맛만 딱 보여주고 오늘은 오케이? 내가 배려를 해준 거야 오늘. 내가 대충 놀아준 거. 너무 잘 놀면 청이가 죽을까 봐. 안 죽어요. 원래 한 사람 더 빠지면 그래. 근데 아 고마워. 이뻐해줘서. 그럼 너무 이쁘죠? 아 잘하고 와서 아 약속대로 아 제가 이거 창부타령 딱 하고 나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또 와주셨으니까 먼 데서 오신 분들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청이한테 물론 한 번 대하는 청이는 힘듭니다. 날도 덥고 맞아.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년아 멘트 끝나면 나오던지 이년아 지금 나오면 내가 쪽팔리지 않아 이년아. 아휴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품바 여자분들이요 참 짠합니다. 제가 30년입니다 이 생활. 박수 한번 주세요. 30년 시간이 오늘 공연 내가 대충 하고 마는데요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30년 전 공연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봐왔고 짠한 게 뭐냐면은 결혼해서 참 애알 낳고 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팔자가 더러워서 저도 그렇죠. 밤 없을 때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 더운 날씨도 나와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하고 싶을 헌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 길을 타는 빼지도 못하고 타고난 팔자라니 해서 참 힘든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나는 그래요. 내 팬이라고 해서 여기만 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어디 가서 품바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나만 좋아한 거지 그 사람만 우느러지 마시고 거기가 딴 사람 볼 때도 박수 많이 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골고루 사랑해 주시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또 팬은 물론 좋죠. 좋지만 청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각설이들이 가서 어디 가서인데 여러분들 꼭 팁도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바라는 거는 박수입니다. 저희들은 품바나 박수 먹고 삽니다. 태진아가 송대관이가 노래 잘합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박수 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박수를 많이 했고 많이 따라주기 때문에 송대관이 있었던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창부타령 한 곡 정신 올려드리고 바로 이어서 자 모시겠다. 차리 경 가자 사 사랑만 가득히 쌓여있나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라니 무엇이냐 보기가 신나게 보이고 잡혀 나가 도졌으니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데 혹시 사랑의 노래야 어르신구나 지화자 존대 숙명도 이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
Thank you.